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강유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는 괜찮아 라는 표현이었죠? I am okay 혹은 I am alrigh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내가 걱정이 돼 라는 표현이었죠? I am worried. I am worri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비동사를 활용한 소개하기를 배워봤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를 활용한 설명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볼까요? Here we go! 자,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 첫 번째, 저는 제주에 살아요. 두 번째, 그는 제주 전통 음식을 좋아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어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몇 칸이 있다? 네, 두 개 혹은 세 개의 칸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와 세 개의 칸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네, 은는가가 붙는 말을 맨 처음에 넣어주시고 다로 끝나는 말을 두 번째에 넣어주시고 나머지 단어를 맨 끝에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주에 산다라고 얘기할 때 맨 처음에 나를 넣으시고 그 다음 산다를 넣으시고 제주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live in 제주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요. 그는 제주의 전통 음식을 좋아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는 좋아한다 제주의 전통 음식을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영어로는 He likes traditional Jeju dish 혹은 traditional Jeju food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는 산다 라고 할 때 live and s가 붙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이렇게 S가 좋아한다 like 뒤에 붙어 있어요. 이 이유는 왜일까요? 제가 어제 비동사는 은는가가 붙는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하나일 때는 is라는 가면을 쓰고 주어가 하나가 아니거나 여러 개거나 아니면 나일 때는 are이나 am을 쓴다라고 했죠. 자, 이 like, live와 같이 동작으로 하는 일반적인 동사, 다시 말해 일반 동사에는 is와 are을 쓸 수가 없으니 주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주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I는 1인칭 나기 때문에 live, s를 붙이지 않지만 he, 그는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닌 제3자 한 명이기 때문에 likes 이렇게 s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자, 간혹 헷갈리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할 때 명사 다음에 S가 붙을 때는 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apple, an apple, 사과 하나, apples, 사과 여러 개. 근데 이 S의 S와 이 동사의 S는 다르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네, 명사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 있죠. 그러나 동작은 수영하다 하나, 수영 하나 둘 이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동작 다음에 나오는 S는 복수를 나타내는 들이 아니라 아, 이 행동을 하는 주인이 다시 말해 주어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임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딱 이것만 기억합시다. 영어에는 몇 칸 있다? 두 칸 혹은 세 칸이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들어간다? 은는가가 들어간다. 두 번째는 동작으로 하는 동사, like, 좋아하다, live, 살다와 같은 동작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를 맨 뒤로 빼줘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파트로 가볼까요? I live in Jeju. I live in Jeju.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학습한 구조 머릿속에 쏙쏙 담겨 하셨죠? 자, 그럼 다음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나 좋아한다 당신 이렇게 넣어서 I like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표현, 저는 매주 일요일 수영을 합니다. 저, I, 수영을 한다, swim, 매주 일요일, on Sunday, 혹은 every Sunda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금요일에 빨래를 한다, 이런 표현, 그녀 한다, 빨래를 금요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She does laundry on Fridays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다라는 이 두 다음에 S가 붙은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죠? 네, 주인이, she가 당신도 나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이기 때문에 이 S를 붙여준다라고 설명을 아까 드렸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그는 차를 고친다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고친다 차. He repairs cars 이렇게 넣습니다. Repair, 고치다 다음에 S가 붙은 이유는 네, he가 나도 당신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cars 다음에 S가 붙은 이유는 네, 자동차가 여러 개이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S니 꼭 구분해 주세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나의 아내는 큰 집을 원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의 아내, my wife, 원한다, wants, 큰 집, a big house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으로 할게요. 나의 가족은 나를 사랑합니다. My family loves 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이 많았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습은 여기까지. No. 오늘의 퀴즈. 다음 대화에서 필요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갈 때 그 나라 음식 꼭 먹어봐야 하죠? 그래서 맛집을 찾아갔어요. 맛집에 찾아갔더니 웨이터가 이렇게 묻습니다. Would you like to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전통 음식을 원해요 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서 웨이터에게 뭐라고 묻느냐? What do you recommend?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뭐라고 하냐? 저는 돈백고기 추천해요. 이 저는 돈백고기 추천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음 두 가지 문장을 오늘 함께 배운 구조를 활용해서 꼭 만들어 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오늘 학습한 구조를 여러 번 연습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럼 that's all for today.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See you soon.